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재송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팔팔 끓어서 이렇게 불어드리고 있는데 소고기를 넣고 소고기 미역국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소고기 많이 들어갔네요.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카메라 뿌옇게 됐네요. 네, 소고기 미역국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저녁에 먹은 거는 이렇게 소고기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호박도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빨리 한다고 청양고추 넣고 어머님 대신 주신 된장 풀고 이렇게 대파 넣고 오늘 구입한 대파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열무가 보이는데 이거는 고춧가루가 지금 오늘 못 사서 빨갛게 하려고 김치물을 좀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부 파시는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안 나왔냐고 시장에 안 나왔느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최사님 댁에서 두부 사 먹었어요.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오랜만에 가니까 다 반가워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풋고추도 샀는데 삼장에 찍어 먹으니까 달콤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어는 용우가 많이 먹고 이렇게 남은 겁니다. 네, 풋고추 삼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아까도 보여드린 참기름인데 참기름 중국산이고 한 병에 8,000원입니다. 또 한국산 들깨가루이고 빛깔이 곱네요. 한국산 들깨가루인데 한 봉지에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오늘 돌발이 국내산 꽃게표 돌발이 국내산 미역으로 이렇게 미역국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맛있게 잘 먹을게요. 불을 껐습니다. 또 얘기한 거는 양배추찜인데 저번에 산 건데 뜨겁네요. 저번에 산 건데 아무나 먹고 있었는데 위장에 좋다고 합니다. 뜨겁네요. 이거 시든 거는 뺄게요. 네, 위장에 좋은 양배추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쌈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은 양배추찜입니다. 네, 쌈 맛있게 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에서 잘못해서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네요. 밖에 이제 깜깜해졌는데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그리고 5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5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짧은 팔을 입었습니다. 짧은 반팔을 입었는데 모든 분들도 시원한 여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란도 사고 장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또 각장로가 미역국을 끓이니까 김밥 냄새가 난다면서 김밥도 좀 먹고 해달라고 하네요. 네. 이거는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을 이렇게 울릉도 취나물인데 아주머니께서 2,000원치 한 봉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취나물도 구입했는데 항상 푸른 나물 해놓으면 각장로가 좋아하고 아이들은 잘안 먹지만 각장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용어도 좋아하고 보들보들하게 맛있게 보이네요. 취나물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푸른잎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푸른잎 채소 드시고 또 된장찌개도 드시고 또 오늘 구입했는 통깨인데
중국산인데도 맛있는 깨라고 하네요. 네, 깨는 빻아서 깨소금으로 해서 먹으면 흡수율이 몸에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합니다. 깨소금으로 빻아서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치나무도 맛있게 드시고 고추도 된장에 삼장에 맛있게 찍어 드시고 또삼 양배추찜이 위장에 좋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화면을 돌린다는 게 그냥 꺼버려서 인사 마지막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성 부흥의 둘째 날 설교 말씀을 한 시간을 녹음했는데 또 각자 누가 저작권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시라고 올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